와, 더워. 여러분, 진짜 여름인가 봐요. 제가 원래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제 갑자기 막 폭식을 엄청 했거든요.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 후식하고 일반식을 먹어도 반씩만 먹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갑자기 막 과자 두 봉지에 빵 엄청 먹고 그리고 보쌈이랑 족발을 막 엄청 먹은 거예요. 얼굴도 지금 엄청 부었죠. 붓기차를 먹을 건데. 짠, 예쁘죠? 요거는 제가 인스타 광고 보고 산 건데 이거거든요. ABC 모닝 티?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 제가 항상 먹는 붓기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스틱에 담겨져 있는 분말 형태여가지고 따뜻한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타가지고 녹여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런 붓기차였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티백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사봤어요. 차가운 걸로 먹으려면은 500ml에다가 10분을 이렇게 둬야 된대요. 신기하죠? 아직 맛을 몰라. 오늘은 색조가 웜한? 그냥 손 가는 대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일단 렌즈는 요거. 렌즈베리 벨리카 블루. 요게 옛날에 제가 끼던 그 퍼스트릿이랑 약간 그래픽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 이쁘다. 오, 너무 이쁜데? 요즘에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회용만 계속 쓰다가 일회용 아닌 거는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괜찮네. 일단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패드. 이걸로 얼굴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또 자연광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해가 자꾸 지금 바뀌어요. 색감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패드는 요즘 제가 좀잘 쓰고 있는 건데 제가 원래 패드를 쓰면은 이렇게 패드로 얼굴을 정말 닦는 느낌이 나가지고 좀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면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닦아줘도 그냥 뭔가 부드러운 순면으로 정말 이렇게 스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요즘 잘 써주고 있어요. 얘 후기가 진짜 좋았는데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꽤 호불호가 갈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잘 맞아요. 당근 성분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앰플을. 앰플은 오늘도 역시 웰라쥬. 아니 이게 웃긴 게 제가 웰라쥬 앰플을 지금 쓰려고 갖고 나왔는데 저기 주방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면 또 하나 더 있고 범이 가방에 하나 더 있고 내 가방에 하나 더 있고. 근데 전부 다이 정도 쓴 거. 다 그냥 여기저기 두고 다 까먹고 있어. 이제 20분이 됐으니까 얘를 먹어도 될것 같아요. 맛있을까 봐요. 맛없지 않은데? 붓기가 빠진다고 이걸로? 그 여기에 지금 보면은 사과 분태, 비트 분태, 호박 분태, 당근 분태 들어있고 향료는 아 여기 동결건조 체리 이렇게 들어있고 합성 향료, 체리 향, 라즈베리 향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로 붓기가 빠진다니 정말 신기하군. 근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약간 맛없지 않은데 뭔가 맛있지도 않고 그냥 물에다가 과일 몇 방울 짠 느낌? 자, 그리고 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 크림을 발라줄게요. 예전부터 테스트하고 있던 웰라쥬 크림인데 이거는 시카 크림이거든요. 이제 출시가 거의 막바지로 다가와가지고 출시 전에 제가 지금 테스트하면서 써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시카 라인이 쫀쫀하거나 너무 향료가 강한 그런 크림들만 써봐가지고 이거를 쓰기 전에 시카 저 별로 그렇게 잘 맞는 제품이 몇개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향이 거의 안 나요. 그 향이 없는 게 일단 제일 좋고 진짜 가볍고 선크림 같은 그런 제형의 수분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수분감은 채워주는데 겉에서 너무 맴돌지 않은 그런 제형이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선크림은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이 선크림이 진짜 너무 순해요.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이거 바르면. 쿠션은 설화수 퍼펙팅 쿠션 17C1. 요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돼요. 나는 이게 좋다 좋다 하길래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써봤는데 솔직히 기대를 그렇게 안 하고 써본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커버력도 진짜 괜찮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이렇게 얇을 수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던 이 잡티들이 이렇게 한 번만 스쳐도 커버가 된다. 근데 약간 조금 아쉬운 거는 피부가 이게 17호인데 17C1 컬러잖아요? 그러면 제 피부에 정말 많이 밝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밝아지진 않는 것 같아.
이거는 얇게 바를수록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 엄청 얇게 바르는데도 피부 표현 진짜 예쁘죠? 너무 괜찮다. 나는 왜 촬영만 하면 배가 고플까? 이게 진짜 좋은 게 보통 이런 쿠션들은 이렇게 밀면서 발라주면은 좀 뜨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도 안 떠요. 한번 채워준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걸로 약간 좀 색깔이 연하다 싶은 부분을 한 번 더 메꿔줄게요. 여기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눈썹이 뭔가 내 원래 눈썹 색이 너무 진해져가지고 평소대로 하니까 좀 어색하거든요? 이거 킬브로우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색깔 좀 안 맞는 데를 좀 전체적으로 채워줘볼게요. 그래, 이렇게 좀 맞아야지. 원래 제가 눈썹 색이 워낙 연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연한 브로우를 써도 탈색을 안 해도 티가 안 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섀도우를 못 보던 거를 갖고 왔거든요? 팁시 에어리 매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요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가 이렇게 완전 웜한 컬러 위주로 들어가 있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좀 뭔가 쉬버한 컬러들 위주로 들어가 있어서 막 데일리 데일리 한 거는 좀 요 팔레트가 더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어라운드 브라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얘는 좀 무펄 컬러들이랑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어서 데일리한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괜찮고, 요거는 좀 전체적으로 화려한 그런 컬러들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섞어서 오늘은 진짜 좀 약간 웜한 느낌으로 이 첫 번째 요거예요, 컬러 이름. 눈두덩이 전체를 깔아줍니다. 발색이 엄청 좋은데? 그리고 이걸로 눈 밑에도 한번 깔아줄게요. 여기 노을빛 브리즈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쌍꺼풀 라인 쪽 위주로 좀 깔아줄게요. 딱 눈을 떴을 때 그윽해 보이게. 눈 위에가 약간 좀 진해진 느낌이 있잖아요? 요거, 요 컬러로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이런 브러쉬는 약간 좀 면적이 부드러운 브러쉬 요거를 묻혀서 한번 싹 쓸어주면 요 경계가 좀 부드럽게 풀리거든요? 같은 컬러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 눈 밑에도 한번 해줄게요. 브로우를 이용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컬러로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신 펜슬 라이너 딥브라운 요거를 써줄게요. 변막만 살짝 채우고 원래 평소에 그리던 대로 약간 눈꼬리를 좀 살려서 너무 높이지 않고.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고 눈꼬리를 살려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요 경계를 살짝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브러쉬로, 아 그리고 요거 브러쉬를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에뛰드 팔레트 있잖아요. 그 에뛰드랑 레오제이님이랑 콜라보했던 팔레트에 있던 기획세트에 있던 그 브러쉬거든요. 요 브러쉬 진짜 유용해요.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요 라이너를 살짝 경계를 풀어줄게요. 여기 눈 앞부분 여기 또
살짝 칠해서 트임 효과를 좀 줄게요. 그리고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밀키 라떼 요 언더 부분에 점막을 좀 채워줄 건데 여기 약간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좀 요런 언더라인 채울 때 눈이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뒤트임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주고 오늘은 펄을 약간 골든데 피치피치 조금 섞인 골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아주 살짝 눈 두덩이 부분에 이렇게 콕콕 찍어주면서 이렇게만 딱 해줄게요. 아주 예쁘구만. 페스티벌 느낌도 나고.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언더 쉬머. 얘는 약간 요런 좀 살구빛? 베이지빛이 나는 그런 라이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트임 효과를 줄 때 쓰나봐요. 근데 저는 이거 애교살에다가 써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썼던 이 펄을 눈동자 중앙 부분에 콕콕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제가 뷰러가 좀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나 봐요. 펌핑이 아주 잘 될 것 같아. 요거를 또 갖고 왔는데 요거는 주베라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뷰러인데 이거 은미 언니가 보내줬거든요. 속눈썹 고데기를 제가 정말 많이 보긴 했는데 요런 형태의 속눈썹 고데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박해가지고 아 언제 쓰지 언제 쓰지 하다가 오늘 써보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옛날에 편의점 같은 데서 팔던 일회용 뷰러 같이 생겼어요. 좀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아 중학교 때다. 그때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생긴 뷰러를 팔았었거든요. 플라스틱인데 진짜 잘 찝혔단 말이에요. 요런 형태의 뷰러인데 뒷부분에서 손잡이가 나와서 이렇게 펌핑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열을 좀 이런 식으로 올려준 다음에 이거를 써볼게요. 일단 제가 기존에 쓰던 어머 너무 잘 되었는데? 제가 기존에 쓰던 뷰러는 좀 곡률이 저보다 더 뭔가 이렇게 눈이 깊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좀 그런 뷰러였는데 이건데 딱 봐도 곡률이 차이가 나요. 얘가 더 뭔가 납작하죠. 그리고 뭔가 손에 힘을 덜 들이고도 확 올라가는 느낌? 오 이거 뷰러 짱인데? 이거 어디 거야? 루나? 아 그래 이거 루나 거다. 오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어머 이건 아주 내가 요긴하게 써주는 앞으로. 그리고 얘가 좀 달궈진 것 같으면 얘로 이제 한번 찝어가지고 고정을 좀 시켜줄게요. 얘도 아주 잘 올라가는구만. 마스카라는 미샤에서 이번에 이게 새로 나온 건지 아니면 패키지만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요 패키지가 어쨌든 새롭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더 얇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보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한때 또 미샤 마스카라 초도렸던 거 아시죠? 아 얘는 전에 거보다 좀 한올한올 올라가는 느낌이다. 전거는 뭔가 연장한 것처럼 확 길어졌다면 얘는 원래 내 속눈썹인 것처럼 좀 표현이 되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오 언더 할 때 엄청 좋겠다 이거. 아 나 써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얘는 루나에서 이번에 나온 마스카라인데 루나 래쉬 익스트림 픽싱 카라 딥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얘로 한 번 더 이 위에다가 올려봐 줄게요. 그럼 얘를 한번 써볼게. 나 몇 개를 하는 거야? 홀리카 홀리카 래쉬 코렉팁 마스카라 롱 익스텐션. 오 속눈썹 대박. 맨 처음 썼던 미샤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언더는 미샤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샤 걸로 언더 했을 때 제일 뭔가 번짐이 없었거든요. 다크서클처럼 내려올 때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뒤에 트임 라이너로 썼던 요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있잖아요. 밀키 라떼. 요걸로 애교살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줘도 뭔가 예쁠 것 같아요. 스킨톤이랑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붉은 톤이어가지고.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요 같은 라인의 브러쉬로 먼저 코 쉐딩을 해줄게요.
지난 영상에서 소중이가 코 쉐딩 조금 더 연하게 해도 예쁠 것 같다고 해서 오늘은 좀 연하게 해줄 거예요. 그냥 음영만 살려주는 정도로. 이 정도면 연하지 않아요? 그냥 남은 여분으로 지금 계속 칠하고 있는데. 그리고 같은 라인 또 브러쉬로 턱 쉐딩.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3호 상큼빔. 요게 약간 엄청 좀 상큼한 오렌지빛이거든요? 블러셔를. 어? 왜 얹으니까 핑크빛이 나냐? 그 다음에 얘를 쓸게요. 삐빕 바이 어뮤즈 푸딩 치크 방송부장 원픽 피치. 이놈으로. 코 끝에도 살짝 해줄게요. 글린트 하이라이터로, 요거는 듀이무 컬러. 요걸로 아주 살짝만 이 코 끝에랑 요 볼 부분, 턱 부분까지 이렇게 해줄게요. 구슬은 폴리카볼리카 워터 바이브 틴트 5호 딥트. 이걸로 먼저, 이게 약간 워터 타입 틴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립밤처럼 바르기도 되게 괜찮고, 약간 좀 쌩얼립 연출할 때 되게 예쁜 컬러예요. 근데 단점은 지금 저처럼 입술에 각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껴요, 저처럼. 이걸로. 이걸로 일단 입술의 베이스를 조금 잡고 얘를 쓸게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피싱 블러립 2호 피치릿. 일단 입술의 요 외곽 부분을 조금 넓혀줄 거거든요. 이걸로 베이스 작업을 먼저 해주고,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어퓨 과즙팡 워터 틴트 부자는 리치 요 컬러로. 얘가 약간 브릭톤의 컬러여가지고 쌩얼에다가 발라도 되게 예뻐요. 지금 입술이 약간 좀 너무 핑크빛이 도는 느낌이 있어서 얘로 증화를 시켜줘요. 루나 파우더로 유분감이 올라올 것 같은 부위에다가 살짝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앞볼, 여기는 광을 죽이고 싶으니까 팔자, 코 밑, 이마. 완벽하군. 이제 머리를 하고 옷을 입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범이가 사준 목걸이를 하고 싶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목걸이 하고, 가방은 오늘도 EOW 가방. 맨날 이 가방이야. 머리는 밥 먹음 하고, 지금 성범이네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단아하게 입었어요. 바지는 원래 청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청바지를 입으니까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린넨 바지 입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귀엽죠?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주도록 할게요. 안녕.